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륜 자동차에 관련된 손해사정 실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이륜 자동차 관련된 실무 내용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 약관에 대해서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보보장 특별 약관도 약간의 중간중간 조금씩 변경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담보 2003년도 10월 이후 계약에 대한 그 담보에 대한 개요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해당 내용을 보면 자,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자, 이륜 자동차를 자, 운전하는 중이에요. 운전에는 운전뿐만이 아니라 탑승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운전을 하는 중에 발생한 자, 상해 사고. 당연히 운전 중, 이륜 자동차 운전하던 중 사고니까 당연히 상해 사고이겠죠. 이러한 상해 사고를 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즉,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혹은 탑승 중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것만큼은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도성 특별 약관 중에 하나이고요. 자,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인지 여부는 보통은 이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냥 단독으로 자동차 보험에 접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관할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주된 자료로 해서 이게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륜 자동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약관상에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서 정한 이륜 자동차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먼저 그 1인 또는 2인의 자,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 이륜 자동차니까 당연히 1인의 자동차인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당연히 이륜 자동차니까 이륜인 자동차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까지도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서 같이 이륜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퍼스널 모빌리티. 자, 요것은 이제 최근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제 우리 판례에서, 한국식 판례긴 하지만 판례에서 그 이륜 자동차의 범위에 요즘에 이제 워낙 오토바이 운전 이외에도 여러분 이제 아마 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뭐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과연 이륜 자동차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법원에서 판례에서 이런 것 등도 이륜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판결의 내용이 우리 야권에도 반영이 됐고요. 그러한 야권의 반영은 당연히 그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 특별 야권에도 같이 반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륜 자동차 혹은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물론 있고 이러한 자 퍼스널 모빌리티, 뭐 세그웨이나 뭐 전동휠,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런 퍼스널 개인용 그 이동 장치 이런 것등 또한 이륜 자동차 또는 무엇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에도 혹시라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는 역시나 보장하지 않겠다. 보장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이제 실무하시면서 명심해 두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륜인 자동차에 자, 측차를 붙인 자동차가 첫 번째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중첫 번째 확인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배기량에 따라 좀 구분이 되는 게 있죠. 그래서 배기량이 먼저 50cc 미만 혹은 전격 출력
0.59kW 미만인 이륜 자동차도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또 그 다음 배기량이 좀 높은 거죠. 요것보다 좀 높은 겁니다. 125cc 이하로서 자 요거는 3륜 이상인 자동차이죠. 3륜 이상인 자동차도 역시나 이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